그날 저녁 부부는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혼자만 들어간다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혼자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찾아낸다. 애들 온도가 너무 안 추워요? 아, 이 정도 온도가요? 네. 활동성이 많아서 이걸 끄면 엄청 더워해요. 근데 간단하게는 애기는, 활동을 안 하니까 추울 것 같은데. 애기는 추워요. 어떻게 같은 경우는 저쪽 교실에 따로 이제 선생님이 있으면서 돌봐줘야죠.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는데 아빠의 코끝이 찡해온다. 덕정씨가 잠든 민건이를 안고 어린이집을 둘러본다. 이 낯선 곳에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아리다. 잠에서 깬 민건이가 어린이집 천장에 매달린 모빌에다 시선을 고정시킨다. 좀 마음이 약간 좀 열렸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올해 한 학기 또 이렇게 휴학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누구 얼굴 봐? 당신 지금 얼굴 펴 있잖아. 막 이렇게 아이고, 하고 왔는데.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돌아오는 길 부부는 말이 없었다.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각 덕정 씨가 방에 누워서 민건이를 돌본다. 밤에 아기 보는 건 아빠의 몫. 수아 씨는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한다. 하루 3시간밖에 못 자며 공부와 씨름하는 하루하루. 수아 씨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고집하는 걸까? 때려치고 다른 일 할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꿈이 있잖아요.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어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일부에도 쪼개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수아 씨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나의 신종.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다. 수아 씨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남편을 돌아본다. 어느새 민건이와 같이 잠이 들었다. 이내 골아떨어진 남편. 남편은 수아 씨가 잠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한다. 수아 씨가 남편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고 방풀을 끈다. 그리곤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한다. 오늘도 꿈을 향한 수아 씨의 발걸음은 쉴 줄을 모른다. 멜로다큐 가족. 가족은 인생의 커다란 목표다. 오전 시간 서울역. 오늘은 남편 고향인 대구에 가는 날. 민건이 100일을 맞아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다. 대구에 가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 둘 그리고 시누이가 있다. 덕정 씨가 아기들을 한 채로 열차 좌석에 앉아있다. 잠시 후 수아 씨가 아기띠에서 민건이를 내려 좌석에 눕힌다. 아이고, 땀에 흠뻑 젖었네 우리 아들. 추석날이나 설쯤에 한 번씩 그냥. 근데 제가 임신하고 애 낳다 보니까 한 1년째 못 가봤거든요. 아기 낳고 지금 처음 가시는? 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다리도 씻어드리고 발도 씻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영양제도 놔주고. 그래서 아버지 저 되게 좋아하세요. 저하고 아버지 잘 맞아요. 우리 시아버지 팬티도 빨아주고요. 네, 속옷도 빨아주고 그랬어요.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빠 이래요. 네. 대구광역시 달성구.
대구에 올 때마다 수아 씨는 자기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진다. 음식점 방 안에서 덕정 씨가 민권이를 방석 위에 눕혀놓는다. 덕정 씨의 여동생과 조카도 자리에 있다. 아버지가 수아 씨를 워낙 이뻐해 외동딸의 입지가 뒤로 확 밀렸다고 투덜대는 신우이. 맞아요. 딸은 출가인이라가 우리 원래 친아버지는 딸은 갈로바크고 며느리지만 똑같이 사온 며느리 편인지 딸 편 안 됩니다. 곧이어 시숙부가 방에 들어온다. 서울사 보기 힘들네. 예, 아버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세요. 엄마. 고생하세요. 가서 왔다 가자. 엄마 안녕하세요. 오빠 서울사 가야 됩니다. 생 나는 뭘 한단 말 지금. 아, 소연씨 안식아. 나는 뭐야? 그래, 그래. 형수님은? 나 서있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엄마. 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그래, 빨리. 시아버지가 수아 씨를 안아주고 나서 민권이를 안아보려고 한다. 아이고, 멋있다, 할매. 아버지, 수아 씨 드셨나? 누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자 보자. 내가 안가능해. 나 여기서 재를 제가. 시아버지께서 앉자마자 바로 명주실을 꺼내셨다. 감사합니다. 실타래를 민권이 목에 걸어준다. 좋았나. 야 역시 할머니 최고다 야. 신우이는 민권이 손에 백일 반지를 끼워준다. 백일 반지는 번쩍이는 금으로 자그마치 두 개. 우리 맞으세요. 좋진 않네. 예, 일로. 아이고. 좋진 않네, 손에. 안 무서워라. 잡으면 돼. 그래, 잡으면 돼. 잠시 후 테이블에 떡 케이크가 준비된다. 아, 대성도 없나? 애 낳고 백일이 되기까지 성취하는 몸으로 잠도 못 자고 고생할 때 수아 씨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바로 가족이었다. 시아버지 최채웅 씨 78세. 믿는 애들 돈이 있거든. 이제 다 한국에 시집 오고 뭐 엄마 아버지 엄마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국에. 그거는 안 가는데 얘는 이제 또 부모도 없고 뭐지 한 채 넘어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뭐 이 마음이 아프지. 그게 마음이 아파. 안 그러겠어. 분위기가 무르익자 수아 씨의 팔불출 아들 자랑이 시작된다. 아버지가 봤을 때 자세히 보면 여기 V자가 딱 보이거든요. 이게 남가복의 합작품. 뭐 태권부이가. 진짜 아주머니. 아버지가 봤을 때 진짜 명품 아들 맞죠? 뭐다? 이때까지 손자들 중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이는 있었어. 가만히 있네 없었지 아버지? 아버지 와도 최고 있는 것 같지 아버지? 다 좋지 뭐. 그래 남자한테 되는 거 아니지? 아버지? 제수 씨, 다 좋지 그래 뭐. 제수 씨, 내 이야기 할게.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제 네. 집을 대충 취하는데도 네. 아버지가 네. 이 새벽에 저 뭐 손수 그 물도 빨아가지고 닦고 네. 다행이라고 뭐 그랬어요? 그래 지금 다 해놓고 우리 집에 제가 줄까? 그거 다 해놓고 아니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큰 아들분이 둘째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무슨 눈치를 볼 거예요? 아, 아버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눈치를 봐? 어때요? 우리 쯤이가 명품 아들 최고인 것 같아 손자들 중에서. 응? 손자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그 장례 가봐야지. 수아 씨는 내심 서운해하는 기색이다. 달 밝은 밤 수아 씨 가족이 다 같이 길을 걸어간다. 찾아갈 고향이 있고 맞아줄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외롭지 않다. 수아 씨의 시 아주버님 집. 맞아. 가족이 다 같이 마루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는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 야 속세 행아 형 칸데.
아버진 자식들이 다 모인 것만 봐도 흐뭇하다. 빈거리 주변에 사촌들이 모여 앉아 있다. 어찌 형아 형아 가나 그럼 대답해 줘라. 형아 형아 가잖아. 민원아. 아이고 보자 보자. 건강히 크고 잘 크래. 민길고. 네. 그래도 되지 뭐. 내가 나는 지금 모일 수도 하고 내내 지금 그래도 힘든데 모일값도 좀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시고 뽀뽀 먹어. 뽀뽀 먹어. 사랑과 정리를 거대하게 네, 다 줍니다. 뽀뽀 먹어. 네 사랑해. 뽀뽀 먹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아씨 부부가 서로에게 입맞춤을 해준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함께하는 밤이 깊어간다. 100일이 지난 민권이 이젠 제법 옹알이도 한다. 수아씨가 놀이터 벤치에 앉아 민권이가 설 수 있도록 잡아준다.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민건아 여기 어디야? 오 있어. 아무 있어. 우리 가정의 희망, 저에게도 희망이죠. 나에게 가족이 없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하나의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이 아이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북 통일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 세계 평화의 통일의 그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도봉구 어느 교회에 수아 씨의 사진과 내래 북한을 사랑합니다 문구가 적혀있는 강연 포스터가 붙어있다. 통일부 요청이 있을 때면 안보 관련 강연을 하는 수아 씨. 오늘은 한 교회를 찾아 북한의 실상을 전하기로 했다. 북한이란 그곳에서 불만이 없는 아무리 멀리서 불고 아무리 늦게 끝나더라도 수아 씨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강연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스크린에 굶주려 뼈마디가 앙상한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 나온다.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처참한 실상들을. 죽음을 내가 왜 봐야 되는지 저 장면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지나봐요. 저게 바로 내 동포고 내 자녀고 내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붙잡히니까 애만이라도 너만이라도 한국에 가라고 밀어넣었는데 그 중국 경찰이 또 밀어내고 애를 또 보내요. 그래서 결국 엄마하고 딸이 헤어졌어요. 그 세 살 전에 애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만났고 엄마는 북한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것도 맞아 죽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 땅에서 중보하십시오. 해질 무렵 한강 둔치. 수아 씨가 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아직 한강 구경도 제대로 못했던 언니와 함께 저녁 나들이를 나왔다. 놀러 왔어요? 바람 쐬러 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 저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북한이고. 이렇게 한강처럼 여기서 중국이 보여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아 두만강. 그치. 이걸 보면 두만강을 연상하면 그치. 되겠다. 두만강을 사이두고 저기 중국이고 여기 북한에 여기는 아직 새까만데 저기 저렇게 빨간불 파란불 막 있어요. 저렇게 똑같아요. 저기 막 바짝바짝해요. 되게 신기하죠. 가고 싶고 강만 넘으면 이게 다리도 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지금 자매의 눈앞엔 두만강이 흐른다. 둘다 두만강 건너오셨어요? 네. 언니는 무산 쪽이고 저는 내가 그 더문 쪽이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이 그리울까 마는.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은 꾸민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명절 때.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을 때 노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플 때 응급실에 실려갈 때 누구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는 날 같은 경우 그리고 명절 때 같은 경우 명절이 제일 싫은 거예요. 지옥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을 누린다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그래, 나 혼자만 이렇게. 수아 씨 곁으로 언니 수진 씨가 다가간다. 늘 당차고 씩씩함을 잃지 않았던 수아 씨. 하지만 이날 저녁 수아 씨는 한강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다. 수아 씨와 수진 씨가 난간에 기대고 서서 한강을 바라본다. 수면 위를 가로지른 다리 너머로 화려한 도심 속 불빛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다. 엄마가 되고 나서 더욱 그리워진 이름 어머니. 가슴에 묻고 묻어도 더욱 짙어지는 그리움.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은 영원한 그리움.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은 영원한 그리움입니다.